저는 어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가 자가격리 1일차인 줄 알았는데 0일차였고 오늘이 1일차고 2일차부터는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. 이 셀프 검사 키트 데이 2 앤 8 하나는 이제 데이 5는 그 테스트 릴리즈라고 해서 5일차 테스트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 2 거에서 음성이 나오고 데이 5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바로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8일차에 테스트하려고 산 이것도 무조건 해야 돼요. 그래서 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생겼어요. 아마 여기 있는 거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통이 하나 있고 이 면봉 첫 번째로 여기 설명서에 무슨 QR코드 같은 게 있어요.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인터넷 창이 하나 열리는데 바코드가 있잖아요. 이 밑에 있는 13자리의 코드가 있는데 이걸 입력하면 돼요.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스텝2에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면봉으로 입 안쪽에 표시해놓은 다섯 군데가 화살표로 있잖아요. 이 부분들을 모두 닫게 한 다음에 방금 입속에 넣었던 그거를 빼서 코 안쪽을 문질을 하네요. 그 다음엔 이제 아까 보셨던 이 통에다가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고 예, 그 다음에는 뭐 저는 우편 방식을 택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봉투 안에 모두 다 넣어서 우차통에 넣기만 하면 된대요. 알아서 주소도 다 쓰여져 있고 결제할 때 이미 우리가 이 보내는 우표값이라나요? 그런 걸 이미 다 지불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던져 넣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이 자가격리 이틀차고 이거 이제 셀프 코로나 테스트 처음으로 하는 날이에요. 면봉을 꺼내서 입천장 다섯 군데랑 콧구멍 속을 한번 헤집어 보고 이게 부러지는 거래요. 그리고 이제 얘를 이 솜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넣고 이러면 끝이에요. 이 안에다 넣고 그리고 이 박스 이 안에다 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. 이렇게 되면 끝인 것 같아요. 출근합니다. 이쪽 어딘가가 저희 회사래요. 그 수요일날 축구 경기 한다 그래가지고 직원들끼리 하나 샀죠. 잘해보자. 오늘은 바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백신 맞으러 일단 한번 가고 있어요. 여기서 백신 맞는 것 같은데 줄도 없네요. 와우. 저는 이제 백신 맞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줄 엄청 서 있네. 일주일에 잘했어요, 진짜. 여기는 저희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고요. 사무실은 사실 여기 이 뒤쪽 공간에 있는데 저는 보통 여기 공간이 넓고 좋아가지고 이쪽에서 노트북 펴고 항상 일을 하는 편이에요. 점심은 이쪽에서 다 같이 보통 먹고요. 네, 되게 공간이 널찍널찍하고 맥주도 공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.
1차 백신으로 모더나 맞았습니다.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국적이나 비자 상태 관계없이 바로바로 백신을 맞춰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여권이랑 다 챙겨갔었는데도 뭐 꺼내란 말도 없었고 쓰는 것도 없었어요. 그거 말고 뭐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랑 뭐 이름, 생년월일, 그리고 GP넘버 이런 것도 쓰라고 돼 있긴 했는데 필수사항이 아니더라고요. 저는 또 GP넘버가 아직 없고 그래서 안 썼어요. 그래도 다 잘 되더라고요.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맞았으니까 한 13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팔이 약간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되게 조금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? 좀, 네,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뒷목도 약간 좀 저리는 느낌이 중간중간 있었는데 일할 때 자세의 문제였는지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백신 접종하면서 거기에 안내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2차 접종은 1차 접종에 8주 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8주 딱 됐을 때도 안 되고 8주에서 하루 이상은 지나야지 2차 접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8주 안 돼도 한 5주만 넘어도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몇 군데 좀 찾아보고 되면은 최대한 빠르게 2차 맞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.